might say that I'm a loner, but I just call it being free. I am my heart's only owner, or at least I used to be. 이제 학원 올 일이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와 진짜 제가 재수라도 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같이 식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의동전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인상으로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서연 국과장님의 인사말 듣겠습니다. 인사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추행 많이 일어나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올림픽 대교로 왔는데 진짜 완연한 봄이더라고요. 그날이랑 지난해가 진짜 활짝 폈어요. 근데 저는 저 일산은 아직도 조금 추워요. 그래서 개나리가 조금 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서울은 정말 따뜻한 바람이 활짝 피어서 제가 창문을 열고 바람과 함께 공기를 좀 만끽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종로 학원에 조종숙 자문위원님 인사 탐방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TV에서만 보는 대치동 대치동으로 제가 여기 입성했습니다. 오늘 저희 15분 정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 좀 미팅 관계로 식당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종로 학원에서 이제 종로 수시설 연구 소장을 하나의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종로 학원 학생인데 그걸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영감 프로그램 돼가지고 학기 있는 담임처럼 수시로 아이를 소통하면서 수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한 17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학교 국립학교 이제 신학교 전에 대포에서 하고 했는데 오늘도 아까 금방 이제 대포고등학교에 있던 학부형이 전화가 왔어요. 애들을 큰애를 이제 잘 보냈는데 둘째도 이제 신선적으로 큰애는 대포고등학교 지금 교장생 오래 돼가지고 오늘 만나 뵙고 왔다고 해서 저보고 전화를 하라고 그랬다고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저는 하면서 이제 보람을 좀 아이들이 잘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컨설팅 해가지고 잘 되니까 그게 보람이고요. 또 어쨌든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말귀를 이렇게 한축적으로 드린 게 저는 전혀 못 알아.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자를 한번요 해설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진선여고에 있는 교감선생님도 같이 동년배셨다. 이래서 다시 엄마가 또 다시 이제 동생을 또 다시 보내셨다. 학원으로 맡겼죠. 학원으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축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규모로 운영되었다가 많이 운영되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그 여성 임직원은 결국 이제 이노비직 기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각각의 그 배출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배가 되고 이런 걸 저희가 지향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임에서 이제 뭐랄까 그냥 참석한다 이런 것보다도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장을 제가 조금 변경했어요. 왜냐면 저번에는 급하게 구성을 하느라고 제가 원희경 대표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했는데 갑자기 영주 대표님이랑 잘 맞으시니까 같이 좀 내가 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살짝 바꿨고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 이제 오늘 원래 안건인데요. 이건은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회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반기 골프에 대해서는 안혜영 대표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명주 조장님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연이나 미술 관련 스케줄을 잡아주실 예정인데 오늘 박영철 부장님이 주신 걸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이 골프 가입 여부는 그냥 회원분들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랑 상관없이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중마학원 1965년부터 지금 58년째 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고요. 여기 강남 배치는 강남구에 있다 보니까 가장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선택하는 학원으로 저희는 이제 제주종합학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 수행 관련 팁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서는 지원자가 어떤 학생인지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방향성을 가지고 그 근무 방법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한 그 같은 모집단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전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자소변형 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10가지 방식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 항목 세 개를 보게 되면 뭔가 일반 종로에는 종로학원이 있나? 응. 아니 종로학원 이게 종로학원이죠 원래 65년대 서울대 서울역 옆에 이제 소재가 서울역 그 서부역 옆에 거기에 있어서 저도 거기 있을 때 거기 학원을 왔는데 거기가 조금 음식하고 이렇게 교통이 좀 그렇고 해서 여기는 원래 이제 있었고 거기 신촌에 있는 데로 사업을 옮겼어요. 본원은 여기인데 신촌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이제 성북도 있고 뭐 서초도 교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름은 다 종로학원인데 강남 본원 이렇게 돼 있어요. 종로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원래 메인이었는데 이름만 적는 거예요. 종로는 국민으로서 숙소가 안 돼가지고 종로를 대한 민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지금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미 썰렁할 거예요. 저기 후영대 거기도 굉장히 좋은데 봉사를 해가지고 볼 게 없어요. 지동에 오셔가지고 시방에서 SRT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저기 왜 기대하고 왔다가 썰렁한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데 지금은 좀 썰렁한 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제가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가시면 엘리베이터로 나가셔서 그 차를 지하주차장 차를 처음부터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확실히 일을 해서 이런 것이 또 그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좋은 좋게 기한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좀 법인을 설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지 않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종로학원에 수시절에 연구 수상을 넘기게 돼요. 신문에 요즘 났었고, 개포고등학교는 그 공립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8년 마지막 있으면서 종로 학원에 이제 수시절 연구 소장으로 와서 와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다 남자들, 저 혼자 여자분인데 좀 젊은 저건데, 그리고 이 많은 숲에서 제가 이제 혼자 커 나간 거죠. 좀 뭐랄까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계가 하나도 없어. 제가 개척을 해야 되는 분야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컨설팅도 그냥 무료로 막 해주더라고요, 종로 학원에서. 근데 제가 보면 하나의 상품이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수시 때가 9월달에 이제 수시를 지원하니까 7월달, 8월달 굉장히 바쁜 6개 전형을 수시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때 바쁘고 또 12월달에 수능고사 보고도 바쁜데 그거 말고 저는 연관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은 거 모르는 거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수시 어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긴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더니 대치동에서 저를 따라서 하는 학원도 많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공공을 많이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는 안 하고 교육청에 와서도 우리는 고가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서 아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포고등학교 진학부장을 연금 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 홀릭을 할 정도 진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해서 잘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외교부에 가서도 이제 강의를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는 조금 못했지만 부산 대구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또 거기 학생들 서울에 직접 오기도 하고 요즘에 줌으로 이제 비대면을 하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종로 아카데미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유아 교육도 다 있어요. 유아에서 이제 거기 보면은 영재 보건학습 있고 초등, 중등, 한일교육 애돌이라 해가지고 있고 고등하고 대입 재수생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부터 어쨌든 대입까지 다 발열을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 중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또 요 국어를 읽을 때는 수학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할까 이런 거를 다 제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쳐 있고요. 종로 이제 학원이 있고 학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대학 고등학교하고 재수생들, 연수생들 하고 있고요. 학부는 우리가 평가연구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그 평가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서 뭘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학교과에 성적이 있는데 그냥 전대평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산출, 학교별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잘 전체적인, 전국적인 아이의 성적이 잘 가능할 수 없어서 저런 이제 학력감 시대를 하는데요. 우리 종로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랑 저랑 서로 많이 일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설명회를 이제 안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아까 8천만 이런 데서 이제 잠실 체육관 이런 데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실체금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정경진 이분은 지금 그 이제 현대가의 인물로 이어지는데 수상의 65년도에 이제 이분이 설립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부분 1인인데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원들이 굉장히 많죠. 강남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숙 학원까지 있고 지금 보면 목동, 일산, 지방에도 좀 많이 있고요. 한울교육은 전체 분포가 이제 프랜차이즈 서울에만 25개만 돼요. 제일 프랜차이즈.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면 한 137개가 학원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일부죠. 이렇게 학력평가연구소에서 이렇게 모의고사 내는 걸 평가를 제대로 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또는 학교에서도 어떤 쪽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어느 대학을 졸면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그 대표님으로 돼서 평가연구소장님, 김명철 소장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20년 동반 때는 드라이브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 전, 저기 뭐야.
남주동에 있는 그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게 뭐랄까 부차장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 컨설팅 3월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음악 컨설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수시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제 그 메일이나 또 전화, 줌 상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MDP는 이제 애들이 치약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미국의 대학교, 중학교 3학년 때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약대 미국에서 다니다가 한국에 이제 의전원에 합격을 시키는 과정을 제가 다 일일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접까지, MMI 면접까지, 성악 면접.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포고등학교 친구들 의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좀 특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의대에 대한 친구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시 정신 지원 컨설팅, 구술 면접, MMI 면접, 성악 면접인데 의대 애들이 하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좀 많이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러면서 하면서 정리 대표님이 그때 그 뭐지 패션쇼 할 때 제가 참여했었던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이스타도 하고 골고도 연습하고 메타버스도 연습하고 SL이라는 그 회사를 이제 사실 2020년도에 다 만들어가지고 2월까지 오픈을 하려고 이제 해서 저는 거기 강의도 맡고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중국 애들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학교까지 다 인가가 막혔는데 막혀있다가 이제 올해